12월 4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범국민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1998년 창립 이후 총 23번의 연말연시 범국민적 모금 운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우리 사회의 주요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기부 참여를 촉구하는 두 번째 연말 연시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의 나눔 목표액은 3,500억 원으로 4대 나눔 목표와 성금 사용 계획을 미리 공개해 캠페인을 전개하는데요. 캠페인의 4대 나눔 목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회적 돌봄지원,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자립역량 강화 등입니다. 특히 4대 나눔 목표 중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전체 모금액의 62.2%를 배분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62일간의 희망나눔 캠페인 출범을 선언하며 희망나눔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동시 운영되며 나눔 목표액의 1%인 35억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 1도로 표시되며 100도를 달성해가는 나눔의 대장정을 펼치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지난해 73일에서 운영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연말 연시 모금 캠페인이라는 최초의 취지에 맞춰 10년 만에 기간이 조정돼 두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ARS 전화기보와 문자기보, 사랑의 열매의 나눔 콜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랑의 열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됩니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문화, 경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더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만 장애인을 위한 안전 대책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장애인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열피 뉴스홈 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 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